네, 안녕하십니까. 이은트럭입니다. 네, 아우, 해가 직방으로 와서 인상을 조금 쓰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파비스 차량이고요. 파비스 후축 윙바디 소개시켜드릴게요. 얘는 제어 먼저 설명해드리면 20년 등록에 22만 5천 킬로 실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300마력에 거기다가 적재한 길이는 8m 60, 높이는 2600 사이즈로 메가트럭 후축 윙바디랑 같은 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제원으로 따지면 조금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 용도가 다릅니다. 네, 이제 9m70이나 120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6파레트, 18파레트 종류들은 325마력으로 다른 차예요. 네, 얘의 용도는 다른 차기 때문에 이렇게 14파레트의 공간이 더 여유롭게 담겨 있는 차량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죠.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특장은 한성특장에서 제작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관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예, 뭐 도색을 한 거나 그런 거 없고 신차 출고 스티커 그대로 아직도 모양새가 꽤 잘 남아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역시 한성특장에서 올렸기 때문에 FRP 경량 그 판넬을 사용해서 윙바디도 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은 뭐 DPF 장치나 뭐 연료 탱크, 뭐 하부 상태, 이렇게 띠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하부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확실히 파비스로 넘어오면서 분체 도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부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축 타이어도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근데 축 타이어는 좀 섭섭해요. 한 4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얘도 무진동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축 타이어에 당연히 항아리 있는 건 맞는데 이 축 보시면은 저기 무진동 에어서스 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달려 있고 여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공구함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개별함을 하던 차량이고 지금 뒤쪽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윙은 뭐 까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하지만 윙 만드실 때 처음에 옵션이 조금 섭섭하게 들어갔어요.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녹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 한성특장이건 뭐건 서스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녹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주문하실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로 추천드립니다. 네, 나중에 이게 교환 시기가 오시면은 뭐 교환 시기는 상당히 뭐 한 4-5년은 거뜬히 쓰시죠. 이런 상태여도. 근데 이후에 충분히 만약 교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스로 교체를 하셔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등록이고요. 더 뉴 파비스는 아닙니다. 23년부터 더 뉴 파비스이기 때문에 20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22만 5천 킬로, 거기에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300마력에 한성특장에서 축이랑 윙이랑 다 작업한 차량입니다. 네, 아까 편안하게 이음터에 연락 주시면은 이 8m 60짜리 파비스 차량 윙바디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